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아, 요리하는 농구 솔바이 농원입니다. 야, 오늘, 이게 겨울에는 그래도 간식거리가 있잖아요. 간식거리가 이 고구마, 말랭이 간식거리가 최고잖아요. 최고. 최고 중에 최고인데, 제가 진짜 귀농하기 전에 고구마 말랭이를 갖다가 이거를 해서 농사를 지어가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하다가 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우리 이제 겨울 간식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번에, 건국 다목적 건조기를 갖다가 하나 샀기 때문에, 그거 작지만 아주 너무 잘 말라지는 거야. 비트도 그렇고, 수박무도 그렇고, 무말랭이도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는 고구마를 갖다가 한번 말랭이를 만들어 보려고. 지난번에 건조기는 좀 그게 잘안 됐어요. 그래서 건조 한번 고구마 말랭이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는 그냥 일단 삶아 줘야 돼. 한번 삶아 주고서 그다음에 껍질 식은 다음에 껍질을 까서 그렇게 해 갖고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삶을 때 이게 자색 고구마하고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하고 이거는 일반 꿀고구마인데 너무 커. 그래 갖고 큰 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색 고구마는 확실히 딱딱하다. 여기서, 삶아서. 솥에 비해서 밑에 그 채반이 좀 작으니까 크니까 그냥 걸쳐. 걸치면 돼. 걸치면은. 다 들어가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쪄서 나중에 이제 식힌 다음에 껍질 까는 걸 갖다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잘 익었어. 이게 커가지고 굵어가지고 이게 고구마 커서. 눌러 찌르기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찍어 봐야 돼 이게 한. 이렇게다가 이제 식은 다음에 껍데기를 벗기고서 이제 칼로 이렇게 쓸어주면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껍데기를 식은 다음에 까야만 고구마가 이제 형태가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교적 자색 고구마는 단단해가지고, 이게 좀 좋은 편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반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고구마 말랭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갱이 같아. 양갱이 같아, 진짜. 요 정도 크기로 해도 돼요. 요 정도 크기로 해도 되고, 이게 고구마가 또 너무 얇으면 씹힐 만한 맛이 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고구마 말랭이를 갖다가 얇게 하면 안 좋습니다. 거의 이제 딱 마른 것 같아. 이게 마른 게 이렇게 요 정도로 돼. 겉은 거의 마르고 안에는 약간 말랑말랑할 정도로. 이게 아마 딱 좋은 고구마 말랭이. 약간 반건조 시내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딱 잘라볼까?
이 정도로. 겨울철 간식은 딱이지. 그치 이게 아주. 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 진짜 맛있어. 이거 이제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는 이 그 꿀고구마나 호박 고구마보다는 약간 덜 말라야 돼. 이게 자색 고구마가 수분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도 약간 두껍게 쓰는 거는 괜찮아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고구마보다 자색 고구마를 많이 드시니까. 이 자색 고구마도 이렇게 딱 말려놓으면 훨씬 맛있다. 고소하지요? 고소하고. 이거 말려가지고 이제 우리 간식으로 계속 먹어도 뭐. 이거. 약간 두껍게 썰어야 그래도 좋은 것 같아. 겨울 최고의 간식 고구마 말랭이, 자색 고구마하고 꿀고구마 말랭이.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집에서도 가정용 건조기가 작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해갖고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겨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말리는 이렇게 좀 상황을 봐야 돼. 우리는 지금 보니까 어제 했으니까 한 15시간 정도? 그 정도 말리니까 거의 이렇게 딱 된 것 같아요. 15시간이니까 그 정도 바르면 겉은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을 들고 속은 말랑말랑 반건조 딱 되겠는데, 고구마 말랭이 한번 오래 해서 겨울 동안 간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